어렸을 때 PC방 간판을 보면 이런 말장난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PC방이니까 PC를 팔겠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회를 판다는 제보가 들어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길래 PC방에서 회를 팔 수 있는지, 또 음식의 퀄리티는 괜찮을지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일진회 수산입니다. 분명 앞에 소개할 땐 PC방이라고 했는데 왜 횟집에 왔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횟집과 PC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도 회를 먹을 수 있다고 하고요. 저는 전날에 유튜브 촬영 허락을 구하고 오픈 시간인 1시에 맞춰서 방문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할 시간을 정하고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요. 이용료는 회원가로 1시간 40분에 2,000원, 비회원가는 2시간에 3,000원입니다. 저는 구석진 자리를 선정해 앉았는데 PC방을 2-3년 만에 와서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키보드에 덮개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뭔가 22세기에 온 듯한 느낌? 아무튼 컴퓨터를 켜고 화면에 있는 음식 주문 버튼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먹거리 주문이라고 적혀있네요. 과연 어떤 메뉴들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식이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사실 여기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분명 전화로 회가 주문 가능한지 여쭤보고 오픈 시간까지 확인했는데 말이죠. 처음엔 제가 PC방이 낯설어서 뭔가 실수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제가 방문한 수요일은 직원이 일부 쉬어서 회를 오후 3, 4시쯤부터 주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PC방에서 할 게 없는 관계로 오후 4시 이후에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hours later. 과연 이제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번엔 음식들이 나옵니다. 우선 여러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저는 특정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회와 관련된 음식들을 이것저것 주문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주문하면 다음과 같이 현황이 뜨는데 지켜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실 PC방에서 음식 주문이 생애 처음이라 결제는 언제 하지? 음식은 제대로 주문이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 정도 흐르니까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제도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께 말하니까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한 세상이네요. 아무튼 고군분투 끝에 음식들을 주문해보았으니 하나씩 맛보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맛볼 건 회 정식, 회, 초밥, 주먹밥, 양념장, 국물로 구성된 정식인데요. 가격은 10,000원으로 첫눈에 봤을 때 가성비는 보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회는 광어 한 종류로 9조각이 나왔지만 두툼하게 썰어주셔서 양이 심하게 적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초밥의 회 또한 두툼해서 가격 대비 구성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느러미 살 없이 일반 부위만 있는 게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아무튼 구성도 살펴보았으니 여기 있는 광어회부터 먹어볼까 합니다. 우선 식감은 상당히 단단하고 탄력있는 게 활어를 선호하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질기지 않나 싶었습니다. 활어에 가까운 식감에 두께도 두툼하니까 오래 식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식감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나눠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광어 초밥. 앞서 본 것처럼 초밥에 얹어진 광어회도 두툼한데요. 이것도 간장에 살짝 찍어서 맛보았습니다. 일단 광어회는 방금 먹은 회와 같은 식감으로 상당히 단단해요. 그래서 회와 밥이 잘 어우러진다는 느낌보다는 초양념된 밥 한 술에 반찬처럼 얹어먹는 느낌 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대리 양념은 신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느껴지는 게 보편적인 초밥 맛이었고요. 전반적으로 맛본 회정식은 맛에 있어 신경을 많이 쓴 것보다는 활화라는 점에 집중한 느낌이 강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와 초밥을 먹어봤는데요. 먹고 나니까 저기 한쪽에 보이는 커다란 주먹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초대리밥을 뭉쳐놓은 걸까요? 궁금해서 바로 먹어보았습니다. 이 주먹밥은 따로 간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겉에 뿌려진 양념만 고소하고 짭짤하고 단맛이 있고 안은 그냥 맨밥이었어요. 뭔가 군대에 있을 때 먹는 투박한 주먹밥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요. 이건 의도가 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초장을 찍은 광어회와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그냥 초장을 찍은 광어회를 맨밥과 같이 먹은 느낌으로 특별한 건 없네요. 회만으로는 배가 차지 않기에 나름의 배려로 큼지막한 주먹밥을 함께 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주먹밥은 국물과 함께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회덮밥. 한국식 회덮밥으로 밥과 야채 그리고 약간의 회가 들어가 있으며 가격은 7,500원입니다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보니 회향을 고려했을 때 값어치에 알맞게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잘 나온 느낌이네요. 갖춰준 초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한입 가득 맛보았습니다. 우선 비주얼에서 보이듯 그렇게 특별한 회덮밥은 아니었는데요. 그저 푸짐한 야채의 아삭함과 초고추장의 매콤새콤함, 그리고 약간씩 느껴지는 화로회의 질감, 이런 맛이 주로 느껴지는 아주 평범한 회덮밥이었습니다. 그래도 포인트를 짚는다면 탄력 있는 화로회의 식감이
그나마 기억에 남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제가 방문한 시간대가 음식을 게시한 첫 타임이라 이런 식감의 회가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시간에 음식을 주문하면 이보다 조금 더 숙성된 회덮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회가 들어간 음식 및 포만감을 채워주기에 나쁘지 않았던 회덮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8호회 물냉면. 가격은 8,500원으로 냉면 전문점이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살짝 비싸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양을 보니까 나름 이해가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일반 냉면집의 냉면보다 1.5배 이상 되어 보이는 양이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화로회가 회덮밥과 비슷한 양으로 얹어져 있고 비빔냉면 소스도 살짝 곁들여져 있습니다. 회가 들어간 비빔냉면은 많이 먹어봤지만 회가 들어간 물냉면은 처음이라 기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바로 맛보았습니다. 우선 물냉면의 면은 약간 오래 삶은 듯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육수 맛은 완제품 물냉면 육수 맛에 매콤새콤함이 더해진 느낌으로 동치미스러움과 감칠맛, 약간의 매콤함이 느껴져 특별함보다는 아주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역시 냉면 전문점이 아니다 보니 김밥천국이나 고깃집 후식 냉면처럼 대중적이고 아주 평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냉면과 회의 조합은 약간 덜 매콤한 물의 육수에 냉면 면을 넣고 회랑 먹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실 굳이 이렇게 먹어야 하나 싶은 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둘의 조합이 정말 좋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야 냉면은 냉면대로 회는 회 그대로 즐겨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는 보다 얇게 썰려져 있어 질긴 식감 없이 적당한 탄력이 좋았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일진회 수상과 함께 있는 PC방에서 음식들을 리뷰해보았습니다. 우선 먹은 소감은 신기하다였습니다. 솔직히 이곳을 맛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닌 PC방에서 판다는 사실이 재밌어서 간 거라 그저 이런 환경이 신기했습니다. 맛의 경우 이곳만의 노하우가 있는 느낌보다는 아주 보편적인 화로회와 보편적인 회덮밥 그리고 평범한 맛의 물냉면으로 그저 익숙한 맛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럼 이곳에서의 가성비는 어떤 편이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성비가 막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PC방에서 파는 다른 메뉴를 보니까 아무래도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음식이라 가격이 비싼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회 음식들은 PC방 치고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회가 포함된 메뉴는 옆에 횟집도 있고 하니까 특별함을 주기 위해 그리고 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높지 않게 책정해 놓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따라서 PC방에서 너무 회가 먹고 싶은 경우에 한해 드셔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고지되어 있지 않은 운영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운영하는 횟집이 1시부터 열고 PC방에서 회 주문이 된다는 걸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방문하니 수요일은 오후 3, 4시부터 회가 주문된다고 해서 저처럼 회 음식을 기대하고 간 손님들에겐 아쉬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회를 먹기 위해 이 PC방을 고집하는 분이 많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지되어 있지 않은 운영 시간이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방문할 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PC방에서 회를 판다는 점이 신기했고 회도 신선함이 묻어나는 화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색적인 촬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